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로직 프로 10.8에서 추가된 강력한 플러그인 비트 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플러그인은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에 들어있던 플러그인으로 로직 프로 10.8에서도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오디오 이펙트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오디오 FX, 여기서 멀티 이펙트, 비트 브레이커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는 가상악기 트랙에서도 여기 들어가서 쭉 보시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상단부터 보시면은 타임, 리피트, 볼륨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은 각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스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는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타임은 슬라이스의 입력 위치와 속도를 변경해 주는 항목이고, 리피트는 각 슬라이스를 반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볼륨은 각 슬라이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해서 들어볼게요. 일단 타임부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타임에서는 위치들을 바꿀 수가 있고, 리피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볼륨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리얼타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랭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비트로 되어 있어요. 즉, 한 마디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인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최대 16비트, 즉 4마디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디클릭 항목이 있는데요. 슬라이스가 되어서 프로세싱이 될 때 클릭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클릭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0으로 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틱틱거리는 그런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0으로 두게 되면 중간중간 틱틱거리는데 올려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점점 올리게 되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스 항목을 이용해서 이 이펙트를 어느 정도 적용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가장 왼쪽은 말 그대로 패턴을 끄는 모드입니다. 그렇죠? 적용 안 되고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사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프리셋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프리셋을 골라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각 프리셋마다 수많은 패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여러 가지 재밌는 효과를 다양하게 내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